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공병호 사롱에서는 최근에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포용적 성장, 어느 사이인가 우리 사회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그런 단어는 자취를 감추고 그 자리를 대신해서 포용적 성장, 이런 용어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 포용적 성장이 갖고 있는 진짜 뜻, 그리고 그 파급 효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그 포용적 성장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다시 이야기하면 포용적 성장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OECD 경제협력기구에 의하면 포용적 성장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성원들에게 공평한 가치를 창출하고 금전적이고 비금전적인 보상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정하게 배분하는 경제 성장이다. 뭐알 듯도 모를 듯 하는 상당히 그 정치적 수사, 아름다운 어휘들로 구성된 그런 정의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분배라는 것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그 가격에 의해서 자신의 몫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는데, 공정한 그런 분배가 누가 주인공이 되는 것인지, 누가 그것을 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모호합니다만은 어떻든 OECD의 정의는 공정한 배분을 위한 경제 성장이다,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포용적 성장이라는 그런 용어가 우리 사회에서는 언제 등장했느냐? 제가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한번 추적을 해보니까 2018년 7월 24일 날 청와대의 참모가 참석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티타임 시간에 상시하게 그 용어가 어떻게 등장했는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포용적 성장이라는 것은 배제적 성장인 자유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쉽게 이야기해서 시장 경제에 따라서 분배되는 그런 부분들을 배제적 성장, exclusive growth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또 그와 배치되는 개념으로 포용적 성장, inclusive growth라는 그런 개념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포용적 성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방식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그다음에 혁신 성장, 그리고 공정 경쟁을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첨부해서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국제노동기구는 임금주도적 성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전 경제수석이었던 홍장표 수석의 제안에 따라서 임금주도 성장 대신에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용어를 채택했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포용적 성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도구에서 움직이게 되고, 그세 가지 수단이자 도구는 그 가운데 1번이 바로 소득주도 성장이다. 뭐 쉽게 표현하면은 소득주도 성장의 또 다른 이름이 포용적 성장이다. 그 포용적 성장이 큰 원으로 표현하면 그 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세 개가 원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핵심 성장, 그 다음에 공정 경쟁, 그 중에 어떤이 소득주도 성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다시 압축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소득주도 성장이 상당히 비판을 받고 난항을 거듭하기 때문에 원래의 모 단어에 해당하는 포용적 성장이라는 그런 단어가 자리를 잡게 되고 또 널리 사용되게 됐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현재 정부를 주도하고 계시는 분들의 생각을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다른 서구문헌이 아니고, 배제적 성장은 시장 기구에 의한 분배 체제를 배제적 성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포용적 성장이라는 것은 정부 개입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어떤 집단의 소득을 좀더 몰아주는 일종의 소득 주도 성장, 임금 주도 성장이 바로 포용적 성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쪽에 아주 대비되는 배제적 성장, 신자유주의에 의한 분배, 그리고 포용적 성장, 소득주도 성장에 의한 배분, 이렇게 이해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은 포용적 성장의 성공 가능성이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쪽에는 현실의 발을 두고 있지만 더 나은 삶이라든지 더 나은 사회에 대한 이상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당위라고 그렇게 하죠. 그 꿈을 당위에 해당한 겁니다. 현실의 삶은 현실이고, 그래서 현실 대 당위란 것은 항상 반대쪽, 이렇게 대조되는 그런 개념이죠. 여러분이 아마 아이들을 키우시거나 또 여러분 자신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한참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같으면은 서울대를 부모님들이 꼭 가야 된다, 그건 좋은 학교니까,
그러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당위에 해당하는 겁니다. 마땅히 거래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아이들이 다 서울대를 갈수 있는 실력을, 재능을 타고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아이들이 갖고 있는 실력이나 처지나 형편은 현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형편이나 처지나 실력이나 재능은 현실이고, 아이들이 소망하거나 특히 부모님들이 소망하는 명문대학이란 것은 당위로 볼수 있는 것이죠. 현명한 부모는 항상 아이들의 처지와 형편에 맞게끔 학교를 조절하고 아이들을 격려합니다. 그런 현명함과 반대되는 쪽에 계시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처지나 형편이나 재능이나 특성에 관계없이 무조건 서울대를 가야 된다, 무조건 하버드 대학을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비유가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아주 좋은 비유라고 봅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 처지와 형편한 것은 현실이고, 그 다음에 내가 그리는 이상적인 상태, 직장을 나가지 않고서도 아주 잘 사는 상태, 일을 별로 하지 않고서도 높은 임금을 받는 상태, 그건 꿈은 꿀 수가 있죠. 그건 당위에 해당한 것이죠. 그러나 현명한 직장인 같으면 현실에 충실하면서 당위를 향해서 전진하겠지만, 지금 당장 당위를 향해 가지고 직장을 때려치우는 일은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현명함이란 것은 현실의 처지와 형편과 능력과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당위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볼수 있죠. 최저임금을 만 원을 아주 급속한 시간에 올리겠다는 당위인 겁니다. 당위. 마땅히 그렇게 멋진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그러나 현실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그 양반의 생산성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1만 원을 받고 싶다는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의 여력이 있을 겁니다. 뭐 하늘에서 내려온 돈을 가지고 임금을 줄 수가 없으니까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그판 부분 가운데 일부분을 떼서 임금을 치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만 원을 채울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만 원을 채울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만 원이라는 것은 아주 좋은 구호나 정치적 그런 목표는 될 수가 있지만, 그만 원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2차 밴드라든지 1차 밴드가 그것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는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인위적인 정책을 펼 때는 경제 주체들이 그런 능력이 있는지, 그런 생산성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따져야, 그래야 무리한 정책들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현명한 정책 담당자들은 항상 현실 사람들이 지불 여력, 사업자들이 지불 여력, 자영업자들이 지불 여력을 갖고, 그 다음에 당위를 향해서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나아갈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그런 정책 담당자들은 내년도에 8,500원을 올려라, 그 다음에 만 원을 올려라, 이렇게 명령이나 지시나 법이나 규제를 가지고 이렇게 강제를 하겠죠. 그럼 그걸 지불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그런 경우는 상황이 어떻게 어려워지느냐? 지금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것이 지불 여력이 없는데, 생산성이 그걸 못 따라주는데, 아무리 일을 하더라도 그 정도 임금을 맞춰줄 수 없는데, 그걸 법으로 강제해서 갑자기 맞추라고 하니까 어려움이 발생을 한 거죠. 항상 사람이 처지나 형편이나 능력을 잘 따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번 물어야 될 것은, 그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최저임금제, 포용적 성장의 주요 성장 엔진에 해당하는 그런 정책들이 수정이나 변경이 없이 계속 나갈 때는 어떤 파급 효과가 발생하겠느냐? 이거는 충분히 예상을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대단한 힘 가운데 하나는 사건이 터지기 이전에 추론을 할수 있죠. 현재의 데이터라든지 이론적인 배경이라든지, 그다음에 논리적인 그런 능력을 동원해 가지고, 아, 이것을 하면은 아마도 이런 일들이 퍼질 것이다,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항상 추론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다음에 뭐가 발생할 것이다. 그 추론을 잘해야 직접 체험해보고 난 다음에 비용을 다 지르고 난 다음에 배우는 사람은 우둔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치른 다음에 배울 수 없는 사람은 더 우둔한 사람이지만, 그런 쪽은 절대 우리가 눈길을 둬서 안 되죠.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비용을 치르기 전에 추론을 통해 가지고 가능한 시행착오나 비용 지불을 낮추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처럼 우리가 포용적 성장에 집착하는 경우, 최저임금제를 계속해서 강행하는 경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지만 그것을 한번 제가 추론을 해봤습니다. 뭐 추론도 약간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제 양심에 비추어가지고 추론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인상 후에 맨 처음에 취약지대, 다시 이야기하면 도저히 그 정도의 임금을 지불하고
사업체를 운영하기 힘들다. 주로 이제 자영업 하시는 그런 경우에는 멀쩡한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최저임금제를 강제하거나 강요하지 않았을 뿐이면 시장 내에 존재할 수 있었던 그런 일자리를 정책이 파괴를 한 겁니다. 일자리가 파괴가 되는 거죠. 그게 지금 확산되고 있는 바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명소리인 겁니다. 그나마 대기업은 괜찮습니다. 중소기업도 조금은 낫습니다.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아주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집을 여력이 없는 데가 문을 닫는 겁니다. 일자리 파괴죠. 쉽게 이야기하면 정책이 일자리를 파괴한 겁니다. 수십만 개를 날려버린 거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문을 닫는 사람도 생기겠지만 두 번째는 끝까지 버텨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그런 사업자나 자영업자들은 인력을 감축할 겁니다. 30명을 20명을 줄이고 20명을 10명을 줄이고 그것도 또 다른 형태의 일자리 파괴인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문을 닫아서 발생하는 일자리 파괴도 있고 잘못된 전층으로 인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가문을 심김으로 인해 가지고 일자리가 파괴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 세 번째는 지금 음식점을 여러분 가보시거나 패스트푸드점을 가보시게 되면 주문 기계들이 다 동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거는 누가 파괴하냐? 기계가, 알고리즘이 일자리를 그냥 가져가는 거죠. 뭐 알고리즘이 가져가든 누가 가져가든 간에 인공지능이 가져가든 간에 그것은 또 뭘 이야기하냐? 임금을 그렇게 강제해서 올리지 않았으면 유지될 수 있는 일자리를 그냥 그 기계가 대체해버리니까 그것 또한 뭐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까 일자리 파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종류가 내년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 지금 강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맥도날드를 가보시든 아니면 동네에서 조금 이렇게 인력을 많이 쓰던 데를 가보시게 되면 다 주문 기계로 대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2차, 3차 밴드들이 이제 문을 닫거나 인력을 감축하거나 아니면은 그 모기업의 생산 설비를 이렇게 반환하게 되면은 머리를 예상하면 머리에 이렇게 다 구석구석 이렇게 머리칼이 다 있었는데 그것이 듬성듬성듬성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계 산업, 조선하든 자동차 산업, 모든 종류의 산업들은 거대한 네트워크망, 클러스터, 산업망, 산업 생태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2차 밴드가 무너지고 3차 밴드가 무너지게 되면 궁극적으로 1차 밴드는 그것을 아웃소싱하기 위해서 해외 의존해야 되고 해외 의존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격은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납기를 맞추는 문제, 그 다음에 또 기술이 예를 들면 해외로 유출되는 문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쉽게 이야기하면 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한 가지 상품이 만든데 수백 개, 수십 개, 수천 개의 그런 기업들이 오밀조밀한 기업들이 촘촘히 만들된 연결망처럼 그렇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상품이 탄생하는 거죠. 자동차를 현대자동차 다 만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삼성중공업이 다 뭐죠? 예, 배를 만들지 않지 않습니까? 어셈블러지 않습니까? 그 산업 생태계가 붕괴가 되면은 전반적으로 한 기업이 지금 영국의 자동차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종주국이 산업 생태계가 없어져 버린 거죠. 가장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조립형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최저임금제의 부정적 파급 효과가 확대가 되면 생태계 자체가 그냥 없어지거나 몰락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수십 년, 수백 년 정도 이렇게 한 산업을 만들더라도 그냥 가는 데는 그게 뭐죠? 몇 년 걸려도 그냥 가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정책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탕상공론이 아니고 현실을 착하게 곁들여 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중요한 거죠. 자, 그럼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네 가지가 뭐가 됩니까? 실업자가 증가하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나라가 매겨 살려야 될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겁니다. 시오노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를 봐도 초기 로마 정부가 가장 노력했던 부분들이 정부의 구호를 받는 사람의 총량, 전체 숫자를 늘리지 않게 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게 나오죠. 그래야 세금을 올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업급이 올라가야 될 것이고 각종 사회보장보험들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그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 자동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되죠. 그럼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한테 더 과세를 때릴 수밖에 없는 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 일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최소 생계비를 보장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일하는 사람들에게 조세와 준조세 부담이 증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일하는 사람이 가만히 있습니까? 일하는 사람이 비용이 증가가 되면은 또 그 사람을 고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체 생산 비용 가운데 인건비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람을 감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또다시 추가적으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또 인건비 부담이 두려우니까 생산 캐파를 안 늘리고 갑자기 물량 주문이 증가하더라도 응하지 않는 거죠. 그 생산이 위축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클라이맥스는 뭡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기업가들이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동하는 데 필사적으로 매달리겠죠. 그럼 거대한 산업 자체가, 일자리 자체가 해외로 다 가는 겁니다.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 여러분 구미를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10년 전에 제가 구미를 갔던 데고 지금이 갔을 때는 막 도회지 풍조가 너무나 다르거든요.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집이 경남 통영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고성을 방문했더만 고성에 되게 1차 밴드, 2차 밴드, 조선업 밴드들이 있습니다. 그냥 지역사회 전체가 황폐해져버린 거죠. 그 이야기가 조선업에 대해서 1차 밴드, 2차 밴드가 있는 고성의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가 군산의 문제가 아니고 구미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 전체가 뭐죠? 산업기지의 이동에 따라가지고 침체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포용적 성장, 뭐 소득주도 성장, 임금주도 성장 다 좋습니다. 아름다운 언어입니까? 정치적 수사로서는 포용이란 단어만 해도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훈훈하고. 그러나 항상 현실은 아주 냉철하게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수입과 지출 사이에 그 균형을 적절하게 유지해 나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포용적 성장이나 소득주도 성장이 궁극적으로 정책에 의해 가지고 특정 그룹에 배분되는 재원을 더 늘리는 건데 그 배분을 재원을 늘리면서 늘리는 사람들은 혜택을 보겠지만 그로 인해 가지고 전체 일자리 파괴되는 현상들이 확산되고 나라 전체가 가라앉는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참 보이는 효과, 보이지 않는 효과, 측량할 수 있는 효과, 측량할 수 없는 효과, 측정할 수 있는 효과, 측정할 수 없는 효과까지 못 보면은 그러면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오늘 공병호 사롱에서는 포용적 성장의 의미를 이해하고 포용적 성장이 가져올 수 있는 파급 효과와 또 그 파급 효과가 낮게 될 미래를 전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감사합니다.